페이스북의 베이비 걸들 대한민국의 여신분들에게 바치는 곡입니다. 페이스북의 베이비 걸들 여신분들에게 바치는 곡이고 페이스북의 잘생긴 형님들 동생분들 바치는 거야.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. 나 오늘 생일인데 친구 새끼도 없고 유튜브 방송하냐고 친구 새끼들 차단시켰어. 성공 가는 길에 술 먹은 시간, 당구 치는 시간, 게임한 시간 아껴서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내 꿈을 위해서 당해하는 새끼들 총살이야. 죽여버릴 거야. 훗날에는 내 친구들 뿅 타겠네. 내 친구들 내가 성공한 날은 내 친구들 씨발 내가 과하게 성원하게 줄게. 친구들아 지금은 가만히 짜져있어. 나 믿어. 그리고 친구 중에 그게 친구가 아닌데 초등학교 같이 나온 애가 있어. 그 안산 사는 감성근이라고 있는데 깜쟁이 얼마 전에 형아 내가 한번 쏠게 룸 한번 가자 룸빵 가자니 씨발 새끼가 룸빵을 가? 여러분들 나는 과거에 룸빵 많이 갔어.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룸빵 내가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. 50만원이 나오든 150만원이 나오든 200만원이 나오든 내가 다 샀고요. 저는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. 저 친구한테 룸빵 노래방 이런 거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. 제가 다 샀습니다. 그런 인간이고 안동김씨가 뭡니까? 누구한테 뭘 얻어먹니 씨발 새끼들아. 동네 무등가는요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먼저 사는 게 그렇게 난 배웠고 그게 남자입니다. 그게 나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라 얼마 전에 너 돈 좀 샜다고 룸빵을 가자고? 야 씨발 새끼야 뒤진다. 한 번만 그런 소리 하면 이 자리 잘라버릴 거야 이 개새끼야. 씨발 새끼가 사람아 사람아 감성거리 씨발 새끼야. 너 때문에 가사 틀렸잖아. 근데 감성거리 때문에 노래 가사 틀렸어요. 감성거리 얼굴 깜댕이 별명 깜댕이 야 별명이 따로 있어요. 별명이 걸뱅이 걸뱅이입니다. 걸뱅이 씨발 새끼 룸빵 한 번도 죽여버릴 거야.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거다. 사랑을 주는 거니까 전 세계 국민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.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 저 과거에 재밌게 놀았습니다. 룸빵도 가고 그러니까 과거에 안 놀아본 것도 없고 안 해본 일도 없고 그렇게 살았고요. 살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. 여러분들 안동 김씨는요 쉽게 죽지 않아요. 어떻게든 살아납니다. 전세계 경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까꿍 깜댕이 씨발 새끼 룸빵에 그냥 죽여버립니다.